남자 오빠가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고 나, 얘랑 고민 상담 좀 했어. 어제 한 11시? 한 12시까지? 아 오빠 화내지 마. 어, 아이 친구니까. 아 친구니까. 어, 그러니까 친구니까. 어. 우리가 친구니까 싸웠잖아, 그지? 어, 친구니까. 그놈의 친구니까. 그 친구니까가 그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싸웠었잖아. 맞지? 우리가 이거 우리 지금 설빙에서 만나서 화해했던 이유가 친구니까! 그것 때문에 싸웠잖아, 맞지? 근데 지금 또 얘기해서 친구니까? 친구니까? 아, 친구니까? 우리는 저걸 물고 빤다고 한다. 다 거짓말은 한국어니까 걔네들이 들었을 때는 이제 어 정말 미안한데 하지만 좋아해 똠양꿍 약간 이렇게 들렸겠지 뭐. 어, 우리가 모르는 외국말 약간 이런 거. 호주 때도 할 얘기 많지. 한 호주 일주일 정도 왔다 갔거든요. 거기 교수님이랑 같이 갔단 말이야. 근데 기독교학과 교수님이야. 아 아니 씨발 여기 다 25살짜리 애들인데 술을 절대 먹지 말래 하다가 결국에는 호랑이 그림 그려져 있는 맥주 있었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. 그걸로 이제 밤에 존나 까는 거예요. 그냥 어, 드리우드 부어라 마셔라. 그러면은 다음날 버스로 다 같이 이동하거든요. 술 냄새가 존나 나잖아. 그러면은 술 냄새 안 나니까 교수님 여기 옆에 앉아있으면 계속 숨을 교수님 있는 쪽으로 들숨 하고 교수님 반대쪽으로 계속 씨 어지러워 숙취 존나 심해 씨 어제 뭐 먹었어. 한날은 존나 심해서 여자 한 명 토했었을걸? 뒤에서 뭔가 나는 들려 나는 후두두 후두두두 그 비닐봉지에 떨어지는 소리 있지 후두두두두두 떨어지고 막 그 보면은 이제 고개 들고 오빠 죄송해요 이제 어 오빠 죄송해요 그럼 나는 이제 뒤에 보다가 닥치고 빨리 묶어 닥치고 빨리 묶어 저 도냄새 나면 안 되거든 어 지금 그냥 유사 자크라고요 진짜임 근데 어 여기 제가 이렇게 보면은 말랑말랑해 어, 살 빼긴 빼야 돼 아우 어. 그 뭐야 아 소피아가 나 불렀다 와 너 왜 그러니 진짜 나 아라는 듣는데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말이 되긴 되는데 한국말로 따지면은 더워서 30분 걸어왔어요 아 나 배 고프다 배 달라 밥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얘기하는 거니까 여기 한국말로 치면은 어 이제 그 부모님도 나를 되게 싫어했어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남자친구 있는 거 자체를 싫어해 사탄같이 생겨서 생김새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생긴 건 몰랐어 미친놈아 어 사탄같이 생겨서 싫어하는 친구는 아니고 저 이상한 놈이네 저 이상해져 저 말을 이상하게 한다 너 섭섭하게 얘기하네 아무튼 간에 곧 100kg 찍는다는 거지 그떠날령한 예수의 타령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아아야 어우 어우 상큼해 형 호들갑 좀 그만 떨어? 호들갑 떨지 말라고? 자두는 뼈 없어 어, 호들갑을 잠깐 뺐더니 죽었어요 구독은 3개월밖에 잠깐? 안 됐다고 어, 호들갑 빼면 실제로 나는 그래서 아니 내 말 원래 뭔 얘기하려고 그랬냐면은 포스트 아포칼립스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. 나는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. 언젠가
핵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금 막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질병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막 경 막 사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붕괴돼서 막 이제 정부가 정부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약간 이런 그 완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. 그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렌즈 삽입술 라섹을 했을 때 인공 눈물이 필요하면 어떻게? 이렇게 됐을 때 내가 만약에 인공 눈물이 필요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약국에서 챙겨야 될 게 많잖아. 것들이 있긴 하지. 무슨 말인지 알아요? 난 그것 때문에 진짜로 라섹을 안 함. 진짜로. 내 친구 중에 한 명이 그 뭐야 VR로 야동 봤는데 진짜 개신세계라던데. 그거 진짜 개쩐데. 그거 소리 최대로 아빠랑 같이 보고 있는데. 우리 제 오킹 시청자분들은 야동 같은 거를 볼 리가 없죠. 부모님 안 본다는 거 개구라예요. 내가 진짜 숨 모가지 걸 수 있어요. 여자애들은 모르겠는데 남자애들은 100%임 100%. 예.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보시면 모른 척 해주세요. 아시겠죠? 건전한 그 욕구 해소 방법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부모님이 권장하는 거 이상하니까 내가 권장할 테니까 부모님들 그냥 모른 척하기 약속. 야야 그만해 애 온다. 야 내가 잘 얘기해줬어 잘했지? 아가리해 아가리해 닥쳐. 나 지금 편의점 알바하는데 스피커라고. 거기 지금 편의점 물건 고르고 계신 분 편의점 알바생이 지금 인터넷 방송 보면서 어지르면은 싫어하니까 뭐야 살 거 아니면 가만 놔두셔. VR로 야동 보면 나도 알바 중인데 손님이 이상하게 보고 감 형 제발 조용히 해 유유. 근데 만원 리액션 손 올리는 거 슈슉슈슉 돌라르반 같다. 보고 저거 내 안에 저. 야 뭐야 이거? 야 이거 뭐야? 야 아이디 씨발 오병민이야. 야 뭐야 얘? 인기 내려 씨. 아 나 진짜. 아 사자 씨발 저 새끼 왜 이렇게 머리가 풍성해? 아, 야 인트 한 번만. 야 인트 한 번만. 야 나 다시 왔거든. 나 진짜 인트 한 번만. 아 제발 간다. 오케이 오케이 간다. 오케이 이씨발 깼다. 아이고 교인님 아 3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 아예 예. 리액션 장인에게 1000원 편집 피아. 와 열심히 해줘서 10만원 각인딩 할까. 아이고 3만매님 아, 감사합니다. 어제 그 다 갔는데 솔직히 말할게. 그 얘기 있잖아. 뭐 존나 남성적이고 존나 마초미 있고 뭐 나라를 지키기 위한 특수부대고 뭐고 다 필요 없어. 방방 앞에 만인이 평등해. 네 명 다 신났었음 팩트임. 아니 뭐 짱제님이라고 호호호 아니야. 뭐 충원님이라고 아 애기들 타는 아니야. 타라고 하니까 다 방방 정세 이거 뭔지 알지? 다 신나 네 명 다 신나가지고 방방 정 이거 다 하는 거야. 나 보드가 까오가 존나 상해. 뭔지 알지? 스킨은 조금만 배워도 빨리 늘어. 스킨은 샥샥샥 약간 샥샥샥 이렇게라도 된단 말이야. 보드는 일단 탈 땐 잘 타도 그런 거 노상관. 탈 땐 잘 타도 딱 처음에 도착해 일단 내리는 거부터 자 하나 이렇게 타다가 징 와가지고 내릴 때 뭔지 알지 이거 여기 이거 있어가지고 이러고 가가지고 이게 매년이래요. 왜냐면은 겨울마다 까먹거든. 표정 모사 큐.
아, 씨발, 하는 나 봤네. 아, 씨. 항상 허공 보고 있는데, 아, 보였어. 한 번만 더 해줘, 크크. 또 약간 멍석 깔아주니까 좀 하기 어려. 휘가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미국 같은 데 가면은 자동차 브랜드 랭킹을 보면 도요타가 1, 2등을 해. 계속. 왜냐하면 걔네가 미국에서 존나 잘 팔리거든. 왜냐하면 고장이 안 나. 근데 단점이 뭐냐면 고장이 안 나요. 리얼이. 어디 한 군데가 부서져서 경고등이 뜨거나 차가 고장난 티가 나면 고치는데 어디 한 군데가 고장 났는데도 차가 가. 오늘 갔는데 휘가루를 갔는데 사장님이 어우 이거 차 중고차 좋은 거 샀대. 이거 상태 너무 괜찮대. 차도 깨끗하고 그렇대. 차 잘 간대.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? 아 고장난 데가 아예 없나요? 그러니까 아니 뭐 고장났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나사 고장났고 이거 기어 이거 나사 이것도 하나 부러졌고 그리고 여기 이음새도 완전 부러져서 그냥 깨져 있고 여기 누유 있는데 누유 이 정도는 뭐 당연히 있는 거거든요.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. 그래서 너무 그래서 그건 그러면 정상이 아니지 않아요? 30년 된 차라서 당연한 거고 일본 차들은 몇 군데 부러져도 잘 간대. 괜찮대. 아니 그만. 아, 그만해. 아 진짜 그만해. 진짜 그만해. 아 진짜. 아 왜 그래 너네들까지 다 그래. 어? 아니 씨. 우주 인센티브 주자. 아니. 제가 기억을 잃어서 그런데 제 주인님 이신가요? 아니, 아 감사합니다. 아 감사합니다. 항상 어쩌시죠? 나 177인 거 왜 아무도 안 믿냐? 건강 검진 받게 되면은 키부터 인증해야겠다. 나 진짜 77이랄 거. 아 키를 내가 왜 속여? 에. 근데 발바닥에 살쪄서 높게 나올지도. 야 발바닥에 살찌는 놈이 어디 있어 임마. 응? 허씨 있네. 가까이 있었네. 난데? 말랑말랑한데? 요즘은 우리나라에 없는 거 없어. 다 있어 인간. 프랑스 세네강 유람선 타고 파리 구경하면 재밌어. 유람선. 오호. 눈이. 새벽 오가.